안녕하세요. 세이카 제빵의 세이카입니다. 수요일이죠. 잠시만요. 안 보이게 들어야지. 수요일이에요. 오늘은 크리티카 외에 방송을 하는 거 아닌데, 오늘 이놈을 가져왔어요. 뭔가 표지부터 좀 자극적이죠? 짜잔, 배트맨입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 좀 있으면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이 개봉을 하죠. 한 일주일 정도, 8일 정도 남았어요. 그거 보러 갈 건데, 조조로 보러 갈 거예요, 저는. 갈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라이즈가 하나 없었는데, 이거 샀어요. 보시면은,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드디어 이제 배트맨 3 시리즈를 다 모았네요. 겉껍데기는 그냥 벗겨야 제맛이에요. 솔직히 블루레이도 사고 싶었는데 얘네 둘이 DVD다 보니까 너무 블루레이 사면 너무 차이가 날것 같아서 DVD로 샀어요. 지금 DVD가 블루레이 한 22,000원 정도 하고 DVD는 9,900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원 미치다 보니까 배송비가 붙어요. 2,500원이. 근데 만 원을 넘기려고 다른 걸좀 찾아봤더니 얘가 두 개가 왔네. 나이스. 얘가 보시면 가격이 3,000원이에요. 근데 2,900원에 팔아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400원 더 내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샀는데 뭐지? 왜두 개가 왔지? 뭐지? 하나는 일단 소장용으로 하고 기다려보세요. 일단 하나 소장하고 하나 뜯어봅시다. 규격은 되게 짜증나는 규격이네. 그냥 정말 싸구려 잡지같이 생겼네요. 전형적인 미국 만화처럼 보여요. 이게 내용이 뭐 배트맨하고 식사권을 뭐 가지기 위해서 뭐 경매에 들어간 뭐 할리퀸 얘기라고는 하는데, 요즘에 그 그 제목이 뭐였지? 스코어사이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 할리퀸이 빵빵 뜨고 있는데 그거에 맞물려서 얘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온 거. 우리나라에 3,000원짜리니까 그냥 배송비 냈다 템치고 샀어요. 이거 하나 이거 사람들한테 나눠줄까? 아니면 근데 그냥 소장할까? 괜찮은데? 왜두 개가 왔지? 정말 감사해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사양 봅시다. 사양이 어디 나와 있니? 사양이? 사양? 사양? 여기 있네. 164분. 한글로 안써 있어서 내가 못 찾았나? 듀얼 레이어예요. 듀얼 레이어 뭔지 아시죠? 아, 입이 꼬이네, 자꾸. 그리고, 2.4:1 비율. 그리고 코드는 3번. DVD 코드가 3번이 한국인 건 아실 거예요. 동남아 더불어 한국이 3번이고, 일본은 건방지게 2번을 쓰고 있어요. 아시아면서 쓰고 놉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이렇다 할 사양은 없는 것 같아요. 안에 보면은 DVD가 두 장이에요. 블루레이면 한 장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DVD라 두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본편, 이쪽이 스페셜 픽처로 돼 있네요. 뭐 재미야 뭐 보장된 거니까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드디어 완성했어. 완성했어. 아, 좋다. 완성했고 할리퀸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원샷. 정말 전형적인 미국 만화인데. 일단 영상은 보고 한번더 평가를 해드리겠고요. 리뷰를 해드리겠고. 할리퀸하고 왜 뽀뽀를 해? 할리퀸이 아닌가, 여기서? 이때만 할리퀸인가? 뭔지 모르겠다. 나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요. 요즘에 이
배트맨 대 슈퍼맨 때문에 DC 코믹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한정판으로 뭐 사은품 주는 것도 있고, 비싸서 그건 못 사겠고. 하여튼 많이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DC 코믹스하고 마블 그 어벤져스 나오는 마블 코믹스하고 그두 개가 요즘에 엄청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드디어 미국 만화품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좋은데 진짜 하나 더온 건. 이게 얇아갖고 하나인지 몰랐나 봐 보내는 사람이.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 아마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뭐지? 디즈니 픽사 있잖아요. 그 픽사 그 원화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설정집 같은 거 화보집이라고 부르면 되려나요? 하여튼 그거 제가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것 같아요. 이렇게 결제해놓고 기다리니까 와요. 그거 오는 대로 그것도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제가 DOA 팬이에요. 정말 팬이에요. 진짜 미친듯이 팬인데, 내가 DOA 때문에 엑스박스 산 놈이에요, 내가. 이번에 DOA X3가 나와요. 데드 얼라이브 엑스트림, 3가 나오는데, 오늘 예약 구매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3소프트 예약 구매했는데, 3시에 내가 새로 고침을 해서 구매를 눌러서 이제 구매 방식을 고르는데 매진됐어요. 아나 진짜 한정판 25만원짜리인데 한번 사고 싶었는데 아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일반판 살려고요. 아니면은 캐릭터 추가된 거 살려고요 나중에. 아 진짜 어이가 없었고. 그게 매진됐을 때가 3분 아니 3시 1분 찍고 있었어요 시계가. 와 1분 만에 싹 매진됐어. 내가 오늘 노는 쉬는 날이어갖고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너무 너무 쉽게 봤어요. 여튼 여기까지 세이카 다방의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